막걸리 좋아라 양고기 좋아? 다 좋아해. 런치 소고기 두 개. 런치 소고기로 2인 하시고 육수 두 가지 골라주세요. 골라요, 골라요, 골라. 토마토랑 먼저 드세요. 네. 너무 안 먹는 거 아니지? 먹어요, 먹어요, 먹어요. 이거 먹었었잖아요, 어디? 어디서? 파원에서. 어디서? 광우집에서. 아~ 앞치마 먼저 드릴게요. 네. 우리 추억의 앞치마네. 원피스 입은 기분. 원피스 입은 기분. 나 가지고 있는 추억 아니죠? 아, 뭔지 알아. 다 위에 갔을 때. 이거 써도 근데 다 튀겠다. 너무 옷이 좀 커가지고. 그치. 아, 이거 뭐라고 치는데? 이거 뭐라고? 이걸 뭐라고 치면? 윈드 브레이커? 뭐 그런 이름이에요. 바람 차단기야? 어, 바람 차단기. 윈드 브레이커? 어, 아니. 볼게요. 검색하면 바람막이 나올 것 같아. 윈드 어쩌고예요. 나 옆에 있는 친구랑 브이로그 찍었어. 이번 주에 아마 올라갈 거야. 아, 진짜로? 나 완전 기대돼요. 내 채널에 올라가. 미리 볼래? 아니요. 나한테 편집권이 있어. 뭐 했어요, 너희? 그냥 얘기하고 밥 먹으러 가고 그랬어. 층간소음 이런 얘기랑 했어. 아, 층간소음? 저는 별거 없어요. 그냥 마장만 주구장창 먹어요. 이제 오후에는 학원 안 나가도 되니까 마늘은 괜찮은 걸로. 오. 수업할 때 마스크 끼고. 아, 내가 괴로워. 냄새나는 거 다 잡았어. 보습까지. 치킨 소스가 어떤지 한번 보여주세요. 형이 한 거랑 그림이 다르진 않아. 어, 투표 인증 자국이 아직 있네요. 어, 아직 있어요. 오늘 3월 9일이라는 거 인증하는 거. 마늘은 적당히. 양파 뭐 있으면 좋으니까. 땅콩이 들어가야 돼. 아, 맞아. 땅콩이 많이 들어가야 돼. 굴소스를 조금 넣습니다. 조금. 파. 넣고. 요 정도? 어, 설탕이 없네. 생긴 건 거기서 먹이다. 그치? 어. 볶음밥 기본으로 나와요? 어, 꼬바로도 기본으로 줘. 나 아까 형이 꼬바로 안 시켜갖고 약간 서운했거든. 줄 거야, 줄 거야. 그래서 안 시켰어. 토마토탕 처음 먹어봐요. 아, 진짜? 나 제일 맛있어. 토마토 국 먹어본 적 있어? 토마토 계란탕? 어. 그런 느낌? 싫어하는 사람은 또 싫어해. 케찹 맛 났어. 제가 아까 원래 막내가 하는 건데. 아니, 아니. 너는 오늘 힐링하는 날이잖아. 나 힐링하는 날 맞아. 어제 저 한 11시쯤 6호선 타고 집 가는데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 남녀들이 타는데 남자애가 여자애 번호를 딴 거예요. 넌 이름이 뭐야? 근데 여자애가 별로 안 알려고 주고 싶나 봐요. 소자 이래. 그거 직관하면서 집 가고. 재밌었겠네. 친구한테 생중계하면서. 옆에 있던 남자애가 태어나서 번호를 처음 따봤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러면 그 전에서부터 말을 하면서 지하철 타는 게 아니라 지하철 타서 말 건 거야? 아니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중간에 너 이름이 뭐였지? 라고 했어. 아, 그럼 그 여자애가 기억을 못했다는 것 때문에 비위가 상해서 소자라 했을 수도 있겠다. 그랬을 수도 있지. 어, 역시 여심을. 숙주가 이렇게 많아. 그러게. 나는 중국에 있을 때 호구에다가 숙주를 넣어먹은 적 없어. 매칭이 될 거라고 상상해본 적 없어. 근데 왜 숙주라고 부를까? 되게 기생충 같다. 중국식으로 부르면 녹두나무. 이게 녹두랑 연관된 녀석이에요? 이 녹두예요. 아, 얘가 녹두예요? 네. 오. 녹두가 콩나물처럼 싹 트면 숙주예요. 아, 녹두가 콩화하면 숙주가 된다. 제가 한국에서 허거를 아 많이 먹어봤네. 잘 나오고 있나? 죄송해요, 늙었어 많이. 무슨 소리야? 나보다 젊어 보여. 거짓말하지 마. 아, 네, 감사합니다. 못하는 게 없네. 못하는 게 없어. 호발호에 치킨 맛 나요. 여기 계피 넣는 것 같았어. 계피 향 나지 않아? 약간 커피 향 나지 않아요? 숙주 향이랑 소스는 레몬 넣었다. 고기에 밑간을 제대로 했네. 어머니가 튀겨준 돈까스 느낌이었다. 미식가고 역시 맛집 블로거야. 여기 떡떡해지게 벌어준다고? 떡떡해지게 될 거야. 이렇게 스윗합니다. 맛있는데요? 형 소스 한번 찍어 먹어도 돼요.
좀 시끄러운 거 없지? 아니 라우깐 맛 때문에 맛이 확 다른 거 같은데? 그 마지막 나는 투표권이 없잖아. 외국인이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투표 안 한다 그러면 빨리가 투표하라고 다. 어디 봐서 형이 외국인이야? 투표하라면 빨리가 하라면 그거 소중한 권리니까 국민의 권리라고. 가장 나 벌써 한국 와서 대선 두 번이야. 이게 세 번째야. 15년 된 거예요? 아니 12년 된 거예요? 어, 그 가운데 한번 이슈가 있었잖아요. 아 그렇네. 근데 중국어 그래도 배워서 후회는 안 해요. 중국어 배워서 가장 큰 수확은 형을 만났고. 처음 먹어봤죠. 괜찮지? 신기해요. 형 다 진심만 말해요. 형을 만났고. 어, 나 이거 잘 어울리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새로운 느낌이다 라고 했어요. 별론 거구나. 어, 별론 거예요, 나는. 잘 어울리지? 어, 잘 어울려 라는 대답을 안 하면 안 잘 어울리는 거. 거의 모든 사람이 보이지 않아? 이뻐? 귀엽다. 형한테 얘기했던 건데, 박미선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애기들 보면 보통, 아, 되게 귀엽다, 잘생겼다 했는데, 박미선이 어떤 애기 보더니, 애기다, 이랬다고. 빨리 고기 먹어. 따끈해져. 아주 훌륭하구만? 메뉴 선정이 아주 좋았어요. 아 형이랑 둘이 밥 먹는 게 얼마 만이야? 우리 언제 처음 밥 먹었어? 20년 7월 정도? 뭐 먹었어? 둘이? 연교. 아 만두랑 연남동에서. 그 되게 작은 가게. 응. 연남동. 아, 막 너무 작진 않았는데. 그래? 적당하면 같은 가게 맞죠? 대로배에서 좀 들어가지 않았어? 맞아요, 골목에서 운동이었어요. 형 영상도 찍어서 보내주고. 내가 뭐 찍어서 보냈어? 이런다고? 내가 뭐 찍어서 보냈어? 형 영상 찍어서 보냈어, 힘내라고. 어 기억났어. 기억났어? 어 기억났어. 원래는 유튜브 얼굴 보고 봐요. 뭐 예를 들면 진짜 중국어라든지 장도 보고 갈래요? 여기 더마켓 있잖아요. 어 나 그러면 올리브영 세일하는 거 같다고 했다. 끝. 시키TV.